입장이고요. 어제보다 약 1시간 정도 일찍 출발한 만큼 어제와 비슷한 시간 혹은 19시까지는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상태는 어제와 속도가 코스가 오르락내리락이 많은 오늘이기에 약간 속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도 목 살아서 텐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6일차 운행 시작합니다. 9월 28일 166일차 09시 18분입니다. 방금 1시간 운행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166일차 운행 중에 4000km 돌파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280km 정도 남은 상태고요. 아, 정말 쉽지 않지만 그리고 열심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000km 오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막판 한 여기 오기 전 한 뭐 3-400km 구간은 참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진 모르겠지만 10월 7일까지 무조건 꼭 캐나다 국경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4000이네요. 네. 오늘 운행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금 운행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9월 28일 166일차 10시 46분입니다. 두 번째 쉬는 시간 중에 희정이 형이 이제 따라 붙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빠르면 스타킨이라는 마을 부근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아마 한 5일에서 6일 정도 후에 만나게 될 것 같고 가장 늦게 된다면 아마도 7일날 10월 7일에 모뉴먼트라는 그 캐나다 국경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그때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재보급 관련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식량이 부족하고 종료 지점까지 식량이 부족해서 중간에 한 번은 보급이 필요한데 스타킨에 저희가 이제 애초 계획은 스테킨에서 재보급을 받고 다시 나와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상태가 상태인지라 거기에 들렀다가 나오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꽤 소모가 되고 체력도 소모가 되고 거의 하루를
하루 운행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패스하면 어떻겠냐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식량 보급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어차피 우체국에 보내놓은 것은 이제 전화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점프를 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스테킨을 그냥 패스한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트레일 주변상에 스토어나 기타 가게들이 식료품점이 없다고 치면은 식량 재보급이 불가능하고, 버스를 타고 진입을 해야 되는 스테킨까지 스테킨이라는 마을에 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종영이 어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지금부터 35km씩 쭉 가서 4일 내에 4일 뒤에 스테킨에 먼저 도착을 해서 재보급을 대신 해서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하루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제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만나서 재보급을 받고 가자는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러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약간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됐네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만 열심히 가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운행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파이팅해서 가겠습니다. 이상. 하나. 고개를 돌아서 보니까 이러한 신기한 것이 있어서 혹시나 쓰레기통인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철근 이용해서 지렛대로 열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고요. 혹시나 해서 열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쓰레기인 것 같네요. 아쉽다. 잊을만한 게 없을까요? 아무튼 금일 오늘 거의 끝났고요. 아이폰이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방전이 됐는지 갑자기 꺼져버리는 바람에 현재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녹인 후에 아이폰을 다시 구동을 해서 위치 파악하고 계속 목표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지까지 길어봐야 한 길어도 한 2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 30분 내로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아이폰을 켜서 다시 체크를 했는데 이제 300m 뒤에 워터파크가 있는 걸 알고 가서 물을 받기는 했는데 머물 수 있는 사이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길이 계속 이런 식이었어갖고 어쩔 수 없이 더 운행을 하면서 이 사이트를 찾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길뿐이라서 아무래도 2km쯤 뒤에 있는 캠프사이트까지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약 한 1km 정도 온 것 같고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오늘은 거의 해가 넘어가서 넘어갔을 때쯤 도착을 하게 됐고 다행인 거는 막판 컨디션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 아주 힘들게 운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내일 운행도 오늘 휴식만 잘 취한다면 일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오늘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서 도로가 너무 높아서 간밤에 좀 많이 춥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이라면 걱정입니다. 사이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7시 전에, 19시 전에는 도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9월 28일, 166일차 19시 18분입니다. 166일차 운행을 종료합니다. 아까 워터포인트에서 이제 마땅히 머물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하염없이 운행을 했는데요. 아이폰도 꺼져버리고, 다행히 한 약 2, 3km 정도 더 운행을 하니까, 패스 부분에 좋은 플레이스가 있네요.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빨리 텐트를 부축하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000m 고도라 상당히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66일차 운행을 종료합니다.